야. 자, 일단 맵을 확인했으니까 다시 계속 하기. Tongue feels like sandpaper. 자, 가자. 황량한 해안 이제 다시 안 온다. 뭐야, 엄청 밝네. 무게도 고기 딱 먹으면은 괜찮겠는데? 좋아. 아주 가벼워요. 저기 뭐야? 다리야? 왜 이렇게 밝아? 초승달 주제. 어? 밤이 근데 확실히 밝아진 느낌이지 않아? 내가 옵션에서 밝기를 올려서 그런가? 덜렁다크 밤이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아, 패치로 인해서 밝아진 거구나. 가다가 나무에 부딪혀도 데미지 입냐고요? 와, 아쉽게도 그 정도의 물리 엔진 구현력은 없고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적용이 돼요. 별로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실제로 우리 실제 상황에서도 꽤 별로 높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리 막 엄청 찡하고 아프고 그런 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덜렁다크도 아주 살짝 높은 곳에서 탁 떨어지면 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막 마리오처럼 자신의 키의 한 10배 정도 되는 높이를 막 점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애초에 덜렁다크는 점프도 없죠. 그 정도 높이로 떨어졌으면 저희 즉사예요. 덜렁다크에서 무조건 즉사. 덜렁다크 처음 봤는데 옛날 밤이 그렇게 어두웠어요? 궁금하면 풀 버전 보고 오세요. 개꿀잼입니다. 두 번 보세요. 궁금하면 풀 버전. 아, 왜 자꾸 미션 줘? 미션 뭔디? 동물 사냥 5마리? 다 들어와.
늑대 어딨어? 야들아, 여기 맛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 돌아왔던 곳 그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가기 전에 한숨 자고 가자. 딱 자고 일어나면은 낮이 되어 있을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잤는데? 아이씨, 날씨 왜 이래? 이 길 와이라노. 뭐지? 분명히 응? 응? 어딨어? 저거야? 아닌데 훨씬 가까운 곳에서 지금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 못 올라오고 있는 건가? 밑에서? 아니면 진짜 저 친구가 맞나? 소리가 되게 가까이서 들리는데 이상하다.
아니 저기요. 아씨 엉덩이 맞았는데 안 박혔어? 쟤 또 낑겨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네. 아우 정신사나워. 아 이러다가 괜히 놓치면 나만 손해인데. 어? 어? 야? 웅예? 선 넘었다. 야! 아니야! 아! 야 잠시만요 진짜! 아! 제기랄 너무 화나. 아 이게 맞아요? 아, 출혈이, 출혈이 두 개라니. 발목까지 뼈네. 와, 진짜. 와, 만신창이야, 나 지금. 아. 아, 너무 아파. 아, 그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어디 찢어진 데 없지? 찢어졌네, 바지. 아이씨. 야, 그래도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두 번이나 물렸는데. 이게, 그, 두꺼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보호가 26%, 데미지 경감이 26%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소리하고 가죠. 요거랑 요거. 됐어. 자. 이거 원래 이렇게 험난한 길이었던가? 이 밑에도 뭐가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어 저기 뭐 있다. 저게 뭘까? 저게 뭘까? 내려가봐. 뭔가 되게 두둑하게 있는데? 두둑하게 있는 줄 알았던 것은 캠프파이어였군요. 포크앤빈 철편! 좋아! 드디어 얻었다. 아 정말 많이 찾아다녔다 철편.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아이템 하나를 주웠구만요. 게임상으로 며칠 생존하셨어요? 47일인가? 그럴걸요? 어디 있냐? 42일이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생존하진 않았네요. 우리 1부 때 며칠 생존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궁금하네. 아 왜? 왜 취소하노? 99일이었다고? 그럼 우린 벌써 절반을 시간을 보낸 거야? 1부에? 어, 근데 1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있었구나. 근데 여기가 어디야? 이런 데가 있었나?
여기가 이제 해안고속도로.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구만. 뒤졌는데 왜 본넷은 안 열었냐? 야, 나 사냥해야 돼.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한번 써볼까요? 천천히 걸어가가지고. 이거 탄이 생각보다 되게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보고 쏘면 안 되겠다. 자, 조명탄은 솔직히 많이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탄도가 엄청 밑으로 내려가네요? 이쯤? 이렇게 쏘면 되나? 아이씨, 안 맞네. 그리고 이게 쏘면은 탄속은 엄청 느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애들이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친구들 아니면은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늑대들 나오면은 한번 갈겨보겠습니다. 우리 좀 자고 갈까? 여기까지 온 김에 본거지 좀 들르고 갑시다. 곰가죽도 지금쯤 다 말랐겠네요. 야, 그러면 곰침낭을 만들면 되겠다. 아, 근데 곰침낭이 진짜 개무거운데? 무게 감당이 안될텐데 어떡하지? 미션 보유. 섬광탄으로 곰잡기. 아까 걸어주지, 나 곰 잡았었는데. 곰침낭은 곰가죽 두 개 아닌가요? 딱 두 개 말려놓지 않았어요? 내 기억으론 곰가죽 두 개 말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 가보면 알겠지. 오, 저희 늑대가 무려 두 마리나 있어요. 한번 잡아봅시다. 조명탄으로. 엥? 왜 이렇게 인식을 잘해? 자, 면상에 쿵!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피도 안 났어. 그냥 도망갔어. 이거 데미지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진짜 잡은 거 맞아요? 이걸로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어? 맞추면은 데미지가 아주 조금씩 들어간다고? 야, 그럼 이걸로 곰을 어떻게 잡아? 곰도 다른 동물을 사냥하냐고요? 사냥한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이 곰이랑 가까이 있으면 다 도망가요.
늑대도 막 나한테 오다가 내 바로 뒤에 곰이 있으면은 깨갱깽 하고 막 도망가더라고. 물론 나도 같이 찢기고. 여기 다시 왔는데 무스가 딱 나를 반기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겠다. 그렇지, 무스징? 여기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 않아. 오늘도 없군요. 아, 여기 이제 무스 리 그 젠 안 되나 봐. 아, 이거 아직도 빳빳한 새 건데요? 하나 먹어야지. 맛있겠다.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곧 들어가. 아따, 오랜만이네 여기. 응? 아주 좋아요. 물, 물 없어? 물?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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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음료수밖에 없네. 자, 그리고 곰가죽은 하나밖에 없네요. 늑대가죽이 두 개고 곰가죽이 하나야. 왜 이렇게 활이 다 썩었어? 분해하고. 건조시킨 단풍나무 묘목이 있군요. 이걸로 활을 만들자. 건조시킨 내장 두 개. 5시간. I'm gonna need to rest soon. 오, 안 될 것 같은데. 됐다, 다 만들었다. 물. 다 만들었지? 자, 일단 자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자요. 물 마시고 정어리 통조림으로 수분과 칼로리를 동시에 섭취. 엔드 녹슨 복숭아 통조림으로 쫙. 내구도 왜 이래? 탈난 건 아니겠지? 아, 너무 어두워. 여기 어디야? 아무것도 안 보여. 물 좀 끓이고 갑시다. 자, 제가 아까 주선 철편은 굉장히 불이 잘 붙습니다. 그냥 성냥보다 불이 더 잘 붙어요. 회선 나무.
제발 붙어라. 한 번에 가자. 그렇지. 아들. 좋았고. 그 사이에 나는 책을 한 시간만 읽읍시다. 끌냐? 22분 뒤에. 하, 할 게 정말 많구만. 다시 마셔주고. 활은 여기에다가 버리고 가겠습니다. 내구도 좀 낮은 거. 오케이. 그리고 나 지금 기름이 얼마나 있지? 1.24. 내가 여기서 뭘 만들 수 있죠? 아, 곰가죽 두 개. 이번에야말로 진짜 잘 맞추면 죽는다 이거지.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오! 잡았어. 잡았어. 죽긴 죽네. 야, 근데 진짜 면전에다 대고 쏴야 되는데? 좋아요. 일단 잡는다는 걸 확인했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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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어? 내가 총을 들자마자 갑자기 위로 팍 올라가는데? 웃긴다, 쟤네. 아니, 근데 진짜로 조명탄으로 곰을 잡으려면은 그러면은 면전까지 왔을 때 조명탄으로 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가 못 잡으면 뭘 못 잡으면이야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뭐 잡으면은 뭐 덜렁다크 엔딩 보는 거지. 나야 좋지. 얘들아, 근데 나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무리해서 방송하고 있는 거야. 이제 슬 자야 되지 않을까? 나 지금 방송한 지도 5시간 40분째인데. 일단 원래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맵까지만 가고 끝내자. 해가 중천이라고? 어쩌라고 임마. 나 새벽 1시에 일어났어. 졸리다고. 해가 중천이든 저 바닥에 처박혔든 그 무슨 상관이야. 내가 졸리다는데.
왜 자랑입니까? 내가 언제 자랑했냐? 얘들아 나 자야 된다! 부럽지? 내가 이랬어? 난 졸리다고! 뭔 소리야?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니? 이제 두 마리 째냐고? 아니 한 네 마리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늑대한테 두 번 물어 뜯기면서 한 마리 잡았고 저 성광탄으로 한 마리 잡았고 그 전에도 화살로 한 마리 잡았고 지금 이번에 잡았으니까 네 마리네. 이제 한 마리 남았네. 이 정도 높이면은 여기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체가 어디 있는 거야? 이 밑에 있어? 저기 있네. 아, 달려가서 까마귀 깃털을 먹고 싶지만 그 올라올 때 너무 돌아가야 돼서 귀찮다. 틈틈이 잘 수 있을 때 자고 가자. 열심히 움직여야 돼서 아마 스태미나가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가만히만 있는 것보다 열심히 뛰어다닐 때 칼로리 소모가 훨씬 심하기 때문에 멀쩡도가 정말 빠르게 납니다. 한 3시간 자고 가면 되겠지? 플랜님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하품하다 보니까 코가 막혀서 그래요. 플랜님은 돈을 얼마를 줘야 눈에서 번쩍거리는지 궁금하네요. 3,500만 원. 그 정도면 눈에서 빔 나올 수 있어요. 비요. 앞으로 그러고 뒤로 그러고 막 트리플 악셀 하다가 자빠져서 발목이 삐더라도 난 웃을 수 있어. 눈에서 빔! 진짜 3,500이면 웬만한 차 한 대 살 수 있는 값 아니냐? 나 방금 남자 라디우 같았다. 라디우님 말투 되게 특이해. 라디오님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다. 뭐 하면서 친해지면 좋을까?
요즘에는 되게 0828이 악녀를 소개시켜주고 악녀랑 놀면서 되게 많은 스트리머들이랑 안면을 트게 됐어요. 진짜 그냥 내가 팬으로서 유튜브만 챙겨보던 많은 스트리머들이 어떻게 다 악녀랑 알고 있더라고. 로라자고 막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알게 됐냐면 일단 오늘 제 방송 놀러 오신 라디오님이랑 또 누가 있었더라? 류미님 그리고 아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냐. 아, 영래기 씨. 영래기 님이랑 아, 몰라. 생각 안 할래. 실례가 아니라면 요마와리는 하셨는데 영상이 안 온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하신 건가요? 풀영상 채널에 있어요. 아이고 씨. 야. 나 이 다리 건널 때 말 건너지 아 말 걸지 마. 와 씨. 뒤질 뻔했네.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채팅창 보다가 아, 끝까지는 안 했죠. 대링도롱. 여기가 어디냐? 풀영상으로 그 다음 편을 하고 올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요마리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마무리했었습니다. 지금 녹화하시는 덜렁다크는 전문가가 맡으시게 되나요? 전문가요? 그쵸? 우리 직원들이 편집 전문가, 썸네일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맡기는 하지. 왜 어떻게 내려가? 아이, 길 이상한 데로 왔어. 나 왜 공중에 떠있지? 이거 뭐야, 버그 있어요. 어? 뭐지?
올라가, 이 멍청아. 자,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고 이제 밧줄 타고 다시 내려갈 겁니다. 이 장소를 또 오게 되다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총 진짜 도대체 언제 먹어? 무스는 언제 만나? 자, 이렇게 내려와서 불리긴 블렛인가? 그 맵을 갈 거예요. 총알 만들러. 참고로 총알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나도 1부 때 처음 가본 거라 기억이 거의 없어. 블릭 인넷이군요. 블릭 인넷.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어? 갑자기 어두워지는데? 어? 갑자기 어두워지는데? 나 여기 맵 잘 모르는데 이거? 위험한데? 어, 이거 진짜 위험한데? 어디 이거? 여기가 어디야? 하...씨... 아니 갑자기 안개가 껴. 저 요즘 생활 패턴 어떻냐고요? 잠깐만. 여기가 어디야? 못 가는 곳인가? 아, 여기 어디야? 아, 어떻게 해? 저 요즘 생활 패턴 한 오후 3, 4시쯤 자가지고 새벽 2시쯤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 씨, 진짜 여기 어디지? 지도 못 보냐고요? 네, 못 봐요. 안개 껴 있을 때는 지도를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지도 작성도 안 했고요. 몰라, 그냥 길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뭔가 나오겠지. 랄랄라. 어, 경사 왜 이럼? 어. 감히 나를 사냥하려고?
건방진 것들. 할 수 있으면 해봐. 아, 이게 다 빗나가네. 아, 왜 이렇게 단단해, 쟤네? 나 리볼버 만렙 아니야? 야, 이래봬도 나름 리볼버 만렙인데. 응, 만렙 아님? 야, 그래도 4렙인데. 저렇게 안 죽는다고? 어, 여기 밧줄 못 꿀 수 있는 장소가 있네요? 여기서 좀 잘까? 아, 내가 미치겠네 이거? 어? 이게 맞아? 나 여기서 밤되면 나 진짜 죽어! 건물을 찾아야 돼! 어, 찾았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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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자면 돼. 적막한 감시대. 블리길렛의 그 총알을 만드는 공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그 패스워드를 아마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등산로프 바로 옆에 걸려있고요. 바로 여기. 어떻게 얻어요? 까먹었어요. 여기가 아니었나? 소독약 버리고. 일단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지금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진통제. 조명탄. 와, 이렇게 서랍 뒤지는 거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여기 허브티가 있네? 오케이. 화면 끝났고.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지? 성광탄이라고 나오는데 조명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그냥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게 됐는데? 성광탄이 이게 또 그 짝대기도 섬광탄 아니냐? 불빛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거랑 다르게 부르려고 제가 조명탄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자. 빨리 자. 이거 먹고 자. 잘 자. 설마 남냐? 와, 미쳤다. 이걸 남기네.
아, 이거 물 한 번 또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봐, 지금 장작도 있으니까 숯도 좀 챙기고. 95%? 삼나무는 불이 굉장히 잘 붙는데 거기에 철편으로 하니까 불이 훨씬 잘 붙죠. 불 켜지는 속도도 빠르네요. 어? 이 책상을 부술 순 없나? 장작이 필요한데? 있다. 나이스. 어? 여기 냄비가 걸려있어. 대박. 어? 방금 초록색이 떴는데? 원래 걸려있던 것처럼 걸을 수 없는 거야? 걸어줘. 이걸 내가 임의로 벽에다가 걸 수는 없나봐. 어? 방금 초록색이, 이건 얹혀놓은 거잖아. 건 게 아니라 걸으라고. 걸어! 이거는 지금 걸려있던 거를 이제 들었다가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걸린 건데, 자, 바닥에다가 어느 한 곳에다가 내려놓는 순간 여기에다가 다시 거는 거 불가능합니다. 2분 뒤에 녹음. 42분 뒤에 끓음. 자, 그러면은 42분이라는 시간 동안 잠깐 내려가서 뭐지? 방금 늑대 죽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 아, 저 친구. 내가 엉덩이 겁나 찰싹찰싹 때렸던 그 늑대네요. 하루 지나고 나서 출혈로 죽었네? 안타까워라. 그러게, 왜 개겼어? 멍청한 것. 자, 여기에다가 밧줄을 연결을 해줘요. 짜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흰 늑대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따로 있진 않고 그냥 평범한 늑대인데. 가져갈까? 됐어. 먹을 것. 아, 깜짝이야. 뭐야? 아 맞다. 아, 얘도 사냥된 거구나. 맞다. 아, 내가 죽였지. 그지? 그게 맞지. 전망대에서 그림 지도 한번 그리자. 뭘 그린 거 가져가셔야죠. 내도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건망증이 심하다고 해도 그렇지 그걸 까먹겠나. 저 여기 지금 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알어 알어. 하고 지도를 자 그려주면 부악 쨘다. 좋았다. 자 이제 잠을 자 다시 자고 아 또 뭔 소린데. 하, 나, 씨. 날씨가 얌전한 적이 없네, 진짜. 조금 춥네요. 풍속이 마이너스 영하 19도야. 나 왜 밀실공포증 있어? 방풍 보너스가 12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고 있는 거야, 지금? 와, 씨. 바람이 지금 역대급으로 세게 불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냥 엄청 추운 거보다 바람이 불 때 체온이 훨씬 빨리 내려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열 교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내가 잘 껴입고 온도를 유지하면 그렇게 안 추운데 근데 막 바람이 불어서 내가 체온을 정말 쉽사리 잃게 된다면은 그렇게 춥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 코드가 적혀있는 곳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코드를 얻고 나중에 아까 밧줄 묶어놓은 곳에 다시 내려가서 어? 어? 또 메멘토 열쇠 필요시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가 어디야? 개멀리 있네. 나 여기 맵도 잘 모르는데 뭐 어쨌든간 아까 밧줄 묶어놓은 곳으로 내려가서 총알을 만들면 됩니다. 코드를 알아내고요.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챙겨야 되는데 지금 오셨어요. 정말로 속상하다느니 보라색 차는 어따 얘가 겁이 없구만이. 여기냐? 라디오 관제 건물. 리볼버 탄피?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철수 요청, 사방이 늑대답, 들판에서부터 해안까지 우리를 쫓아왔다. 놈들을 박을 방법이 없다. 식량이 떨어졌다. 12번 타워 아래 작업장에 남아있는 보급품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보안문 통과문은 154다. 자, 비밀번호를 얻었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그냥 가서 누르면은 작동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이 노트를 먹지 않으면은 열 수 없어요. What have we here? 캐릭터가 알아서 누르나요? 네. 그러니까 캐릭터가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뭔가 다 꽂히게 개쩌는 아이템 이런 게 안 나오네. 갑시다. 저 전파 타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깨끗한 탑이야. 차리스렘, 거지같은 타봐. 나는 이제 밧줄을 타고 현세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아 떠날 것이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요? 이렇게? 저 친구가 나한테 달려온다면은 미간에 화살을 정확하게 꽂아주겠어. 갑자기 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내. 와, 씨. 내가 그렇게 무서워서? 플레임은 사슴이 밉다. 사랑했다. 뭔 개소리야. 나 졸린가봐. 헛소리하는 거 보니까. 주변에 까마귀 개털이 좀 있겠지? 덥나? 아씨, 까마귀들이 건강한가봐요. 털 빠짐이 없어. 아니, 꼴랑 하나 있는데? 애들이 잘 먹고 잘 컸네. 까마귀 풍성충. 어이, 손인 줄 알았네. 이 잠깐만, 여기가 어디야? 나 잠깐만, 나 이상한 데로 빠진 것 같은데? 어, 아닌데? 여기 맞는데? 어, 이상한데? 여기가 어딘데? 뭔데? 라임 죽이는데?
아니 아까 초소가 있던 곳이 어디야? 아! 아! 진통제. 좀 살았다.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아씨, 뭔가 막 아까 상태 이상 겁나 막 350개 정도 뜬 것 같았는데 뭐지? 잘못 봤나? 꿈꿨나? 옷이 찢어졌다고 했어, 옷. 아, 좀 신발이랑 건틀이 좀 찢어지고. 아, 나. 아, 뭐해. 신발이랑 건틀이 찢어졌네. 저기 있다. 오케이, 내려갑시다. 무게를 초과했다고? What? 이거 먹으면은 가벼워지죠이? 내 몸속에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무게 차이는 없을 텐데. 희한하네. 오케이, 내려왔다. 야, 그래도 우리가 1부를 찍은 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억이 나네요. 이게 한번 왔다 간 곳이라. 문제는 총알만 만들 수 있는 거지. 총이 있다고는 안 했다. 총알만 막 200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못 쏘고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떡하냐, 그러면 안 되는데. 하, 총이 있어야 되는데. 총이 있겠지?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오로라가 떠야 돼. 오로라. 오로라가 안 뜨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송한데 라이플은 아직 못 구하셨나요? 네. 저 곰이냐? 곰이네. 미션 B 고? 나 안 할래. 괜히 깝치다가 쟤한테 한번 물어뜯기잖아? 나 진짜 위험해져. 나 여기 맵 전혀 몰라. 아, 근데 왜 정면, 아,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있냐. 왜 그래. 서로 눈인사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신사답게. 아시겠죠? 아, 내가 가야 될 곳이 저쪽이 아니라 여쪽이네. 다행이다. 아닌데?
유이가 어디지? 아, 일단 저 집에 지하실에 은근히 먹을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로 갑시다. 통조림 공장 직원 거주지. 다 왔다. 그냥 오늘은 여기에서 하루를 마무리합시다. 뭐야? 못 들어가는데? 저기요? 어, 여긴 들어갈 수 있다. 아, 여기 지하실 있는 그 집이 아니잖아? 다른 곳인 것 같은데? 내 얄팍한 기억력으로 모든 맵을 다 기억하기란 불가능하군. 이제 슬슬 탄피도 챙겨야 돼요? There's gotta be something useful in here. 탄피가 있어야 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탄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리볼버 탄피도 좀 챙길걸. 자, 바닥 안 꺼지게 조심조심 해서 갑시다. 이렇게 시퍼런 부분 밟으면 안 되나? 괜찮네. 오늘따라 캐터박한테 챔! 얘 안 보인다고? 야, 그거 원래 굉장한 레어 아이템이야. 아이씨, 왜 안 올라가죠? 오로라 하니까 생각났는데 1부 때 오로라 뜨면 보여주신다고 했던 이벤트는 봤나요? 네, 봤습니다. 2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봤어요. 심지어 궁금하지? 무슨 내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지? 그거 멤버십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유튜브 멤버십 당장 가입해야 되겠는걸? 야, 저기 토끼 왜 이렇게 크냐? 다 왔다. 여기에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했어. 아유, 그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황가루 탄 만들 때 필요하죠. 내가 그깟 돈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아? 맞아. 감사합니다, 멍씨. 5만원 후원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은 끝부분에 라이플이 있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더 올라. 뭐요? 뭐요? 왜 아무것도 없냐? 미친 거 아님? 지도라도 그리자. 야 근데 진짜 미쳤나봐. 아니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고? 와 씨. 나 뭐 상자 하나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어떡하지 근데? 나 지금 너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딱 잤는데 오로라가 딱 떴다. 야, 씨, 그럼 진짜 대박인데. 뭐를?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아 오로라 뜨는 거? 운영진이세요? 그걸 어떻게 이뤄준다는 거야? 오로라를 네가 어떻게 불러 임마? 이랬는데 진짜로 오로라가 뜨면은 소름소름 개소름인데. 그럴 리가. 지금 딱 자면은 오로라 볼 수 있겠네. 한밤중에 일어나니까. 오로라가 떴는지 안 떴는지. 저 집에서 자면 돼요. 무지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먼 우주는 아름답고 신비한 별들의 오야. 우리들이 꿈꾸는 미지의 세계. 침대 좀 자봅시다. 한 6시간만 자면 딱 맞을 듯? 역시나 너무너무 조용하군요. 아이 진짜 안 떴어? 아씨. 아 진짜로? 까비.
어우야야 어우야 나 복숭아 통조림 먹는 동안 살짝 졸았다. 자야겠다 이제. 진짜 피곤하다. 아니 왜 또 나 때리려고 하니까 바람 소리가 솔솔 들리죠이? 저 게임이 정신이 나갔네. 자, 저장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덜렁다크 테일즈 프롬 The Far Territory.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이번에 또 새로운 업데이트로 파트 2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스토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생존 모드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계속 이어서 가보죠. 여기가 어디예요? 또 오랜만에 덜렁다크를 켰더니 어딘지 모를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가 어딜까? 아, 우리 총알 만들러 가고 있었구나. 오케이. 지금 막 아침이 됐군요. 오우 쉣. 어차피 낮 판정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것도 수리를 하고 싶은데 천이 없군요. 세상에 천이 없는 집이라니. 방금 천이 보였던 것 같은데 뭐지? 에? 천을 찢어. 천을 찢어서 천 세 개를 얻는 마법. 살짝 밝아진 것 같네? 커튼도 찢어. 플레임은 천을 찢어. 수리하고 시간이 꽤 잘 가네요. 오케이 100% 요것도 가죽이 없어요. 여기를 다 뒤져서 가죽을 얻을 수 있는 옷이 있나 한번 봅시다. 부금 왜 이래요? 뭐 에일리언 쳐들어와요? 나 뭐 잘못했어요? 신발을 수리하면은 뭐 신발에 깃들어있는 악령이 깨어나나? 리볼버 탄약 76발 있는 거 실화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왜 이러니? 총알을 굳이 만들러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거 화약통 써야 돼서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자. 아니 미친. 아니 언제 괜찮아지는데? 어? 이 정도로 시간 보냈으면 됐잖아. 아, 물이나 만들자. 할 것도 없는데. 숯. 숯 세 개. 불 피우기도 어느새 벌써 지금 거의 만 레벨 향해 다가가고 있군요. 불 피우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생각보다 뭔가 1부 때보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느낌이다. 우리 그렇게 많이 안 하지 않았어? 어? 그러고 보니까 인터페이스도 좀 바뀌었어요. 그지? 오, 바뀌었네. 패치를 자잘하게 하면서 조금씩 점점 더 좋아지는 덜렁다크.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업데이트 잦은 게임은 언제든 환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탄피도 열심히 챙겨가야 돼요.
할 게 없을 때는 책을 읽어야지. 한 시간. 아! 아! 아이, 불이 꺼졌네, 이런 씨! 참나무 장작으로 불을 다시. 불을 켜줘용. 아 근데 보통 업데이트 하면은 광고 열심히 하던데 이상하다. 음? 분명히 광고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이런 거 부술 수 있지 않나? 8분. 좋아, 이걸 넣자. 이렇게 하면 물 끓지 않나? 오케이.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다시 나가면? 할만해졌어. 우리 저번에 저기 부서진 등대도 갔었지? 이제 총알 공장으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그나저나 우리 장총은 도대체 언제 먹냐? 이렇게 오래 플레이했는데 장총을 한 번을 못 봤네. 장총이 없으면 물량으로 때우면 된다. 미친 듯이 쏜다. 탕탕탕탕탕탕탕탕. 이빨한테 물어 뜯겨도 계속 쏘는 거지. 일단 물 좀 마시고. 게임 소리 좀 작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가? 게임 소리 어때요? 살짝 작지 지금. 나만 작은 게 아니었구나. 왜 이렇게 작아졌지 소리가? 어때? 지금은 또 너무 커? 너무 커? 살짝 줄였어. 어, 이 정도가 괜찮은 듯? 여기에도 메멘토가 있을 거야. 응, 없어. 셋톱. 나 셋톱이 있던가? 셋톱은 잘 안 써서 맨날 깜빡해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셋톱은 울프산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잘 갖고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챙겨가야 되네? 없네? 차량에 있는 배터리 챙겨서 철판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차가 많네요. 가져갑시다. 보도소다수 되게 오랜만에 본다. 자, 지금 플레이 한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어제 본격적으로 덜렁다크가 2부 정식 편집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좀 그게 반응이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진짜 환호성을 지르시더라고요. 닭살이 돋았다면서. 그리고 배터리는 하나도 없네요. 이런 쓰레기 게임. 어쨌든 곧 찾아갑니다. 열심히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어서. 어, 나이스. 건조시킨 가죽. 가죽시킨 건조라고 할 뻔했네.
근데 아마 업로드는 조금 천천히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괜히 시리즈를 섣불리 유튜브에 올렸다가 이거 올리면 반응 좋겠지? 하면서 올렸다가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야. 정작 시리즈가 시작이 되면 와! 드디어 플레임님의 덜렁다크 시작되는구나 두근두근 이러면서 딱 1부 재밌게 보고 2부 언제 나오지? 했는데 막 세 달 뒤 이러면 자, 다 집어 던질 거 아니에요. 이 컨테이너도 집어 던지고 싶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이 넓은 곳에 누가 다 털어갔노. 자, 그래서 최초 1편 1편의 공개는 지금 굉장히 신중합니다. 적어도 한 3편까지는 편집이 완료돼야 좀 슬슬 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완성이 된 거는 1편뿐이라 자, 그리고 확실히 옛날에 작업을 했던 덜렁다크 보다가 요즘 편집을 보니까 야, 퀄리티가 많이 다르더라. 우리 방송이 퀄리티가 많이 상승했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멘트를 치거나 녹화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세월이 느껴졌어요. 자, 여기가 바로 그 장소죠? 길이 완전 개꼬여 있어가지고 와, 저기 한두 마리가 아니네. 일단 쟤네들이랑 싸워야 돼. 이게 안 맞네? 뭐야, 쟤네 놀라지도 않아. 한 마리만 딱 죽이면은 쟤네가 전의를 상실할 것 같은데. 엉덩이 아주 맛있게 생겼군요. 도망갔다. 좋아. 공무원이 빠지게 도망가라. 아이고, 야, 잠깐만. 이 탄피 지도사야 돼요. 우매한 것들. 도망가라고! 왜 안 맞지? 이 에임이 생각보다 사거리가 짧은 건가? 왜 안 맞을까? 정확하게 쐈는데. 자, 라스트 리조트 통조림 공장. 통조림 공장이지만 총알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을 다시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찾았다. 자동차 배터리 무려 15kg짜리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I can barely walk with this much gear. 자, 이거를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바로 갈아줘요. 30분에 걸쳐서 납 철판으로 바꿔주면 그래도 10분의 1로 무게가 줄어들죠. 여전히 무거운 건 마찬가지지만 이게 총알을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가 줍시다. 배터리 통째로 그냥 들고 다니는 건 정말 미친 짓이고요. 여기가 또 총알 만드는 공장이라고 탄 피가 조금씩 보이네. 야, 나 몰랐는데 패치되고 나서 잠김 표시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흰색이었거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씨... 이 문은 또 왜 안 열려? 이게 참 안 되는 게 많아, 보면. 아, 이거 요즘 제가 좀 코가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코맹맹이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덜렁다크를 하다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코가 막혀있습니다.
뭔 개소리야? 꽃가루 알러지냐고? 모르겠어.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요즘 유독 코가 좀 더 잘 막히는 느낌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비염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 보이죠? 이 공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등산 로프가 여기 하나 묶여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먼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주변 일대부터 파밍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길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어? 웬 까마귀 깃털이 있냐? 뭐지? 정어리 통조림이 여기 있네? 어이 깜짝이야. 어이,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주섬주섬 감사합니다. 저 너무 불쌍하게 죽어 있는데? 이렇게 팔을 감싸고 있잖아. 얼마나 추웠을까. 아. 여기도 있네. 30분.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자, 벌써 3kg입니다.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 밧줄을 타려면은 일단 무게를 최대한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내가 여기 맨 처음 왔을 때 진짜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이러면서 엄청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은근히 먹을 것도 많이 있었지. 헐! 잠깐만, 나 눈바지가 두 개인데 근데? 아 뭐? 아 왜 종결 아이템이 자꾸 바지만 나와요? 빨간 내복이나 주세요. 진짜 속상해 죽겠네. 내려놓기. 아씨. 진짜 아쉽다. Could end up being useful. 진통제? 아 진통제 몇 개 있지? 많이 있네. 저 위에 정말 먹고 싶게 생긴 가방이 하나가 있는데. 어? 방금 살짝 떴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모르겠다. 나중에 그냥 정식으로 올라가서 뒤집시다. 여기서 손끝으로 뒤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얼어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석탄통. 오, 우리 여기 금고가 있어요.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위치라서 19 정도 되려나? 기대는 딱히 안 되지만 열어봅시다. 그래도 금고는 소중하죠. 18. 한 3 정도 되는 듯? 4. 18, 4, 19네요. 어! 대박! 허! 허! 오 마이 갓, 더 베이비! 예! 귀장식. 울 귀덥게. 아 좋아요. 이제 빈 슬롯이 없습니다. 풀템을 맞췄어요. 드디어. 액세서리로 유일하게 낄 수 있는 아이템. 괜찮은 울 귀덥게.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가방 같은 거 나오면 액세서리 쪽에다가 무스 가방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방한 방온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어서.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가방도 없네 진짜. 왜 이렇게 없는 게 많냐. 정어리 통조림은 또 왜 이렇게 많이들 드세요? 어? 이거 가져가서 찢자. 자, 이 정도 파밍 한 거면은 얼추 다 한 거 같고 돌아가서 자, 여기서 아이템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무게를 맞춰야 되니까. 철판을 12개나 다 가져갈 필요가 있나? 또 밤이 되기 전에 이걸 찢는데 1시간 21분이나 걸려요? 찢는데 1시간 15분이고 수리하는데 1시간 21분이군요. 찢어. 가죽을 두 개나 주니까 이렇게 하고 좀 먹을 게 좀 많네. 이거를 2리터만 내려놔도 좀 많이 가벼워지지 않네요. 살려주세요. 좀 무거운 음식들부터 빠르게 먹어주고 아 맞다, 여기 통조림 공장이지. 어쩐지 정어리 통조림이 계속 나오더라니. 이거 썩기 일보 직전인데 먹어도 되는 거냐? 괜찮네. 아니 왜 이런 찌끄레기를 남겨놨어? 그냥 좀 억지로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얘가 좀 끈기가 없어. 넌 먹방하면 안 되겠다 야. 아, 이거 어떡하지? 버릴 게 없는데. 너무 아이템이 많아. 다 필요한 것들이라. 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는 도구 쪽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쇠톱 버리자. 쇠질에 버려. 기름? 랜턴 채우고. 뭐 어차피 만들고 다시 주스러 올 거니까, 그지? 이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거 아니면 괜찮을 거야? 아마도? 침낭은 버리면 안 되고. 아 이렇게 많이 버렸는데 또 아직도 무게가 초과라고? 이거 버리자. 됐어. 일단 35kg 이하로 낮추는데 성공을 했는데 피곤해. 피곤해? 마셔. 그러면 최대 무게가? 택도 없어. 잘 곧 찾자. 내일 가자. 여기에서 아마 뒤를 돌아가면 은신처가 하나 있을. 왜 잠겨있. 열 수 있구나. 여기 잘 수 있어요. 이게 침대인지는 아무리 봐도 의아스럽지만 침대라니까 믿고 잡시다. 왜 개밥이 있지? 오, 섬의 소다수. 무게 줄여야 된다고 해놓고 본능적으로 짚고 있는 나의 모습. 주섬주섬 모아 아이템이당. 병이야, 병. 정신병. There's got to be something useful in here. 오케이. 됐고. 안 됐고. 아이씨. 쇠질의 형님. 버리고 가서 죄송합니다. 이리 오세요. I'm gonna have to leave something behind.
오, 땅콩 버터 좋아. 근데 썩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카고 바지. 어, 안 썩었다. 개꿀. 자, 푹 자고 밤에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자, 푹 자고 새벽에 딱 일어나면 한밤중이야. 안타깝게도 오로라는 안 떴네요. 괜찮습니다. 됐고 이제 무게 괜찮지 않네. 하... 또 뭘 버릴까요? 아니 철판 조금만 버리자. 됐어! 자, 가자. 철판 이 정도면 뭐. 오케이. 어우, 올라가는 속도 봐. 아! 에? 뭐지? 버그인가? 어, 됐다. 뭐지? 무슨 버그야? 이런 경우는 또 처음 해보네. 자, 오, 아, 이게 근데 확실히 진짜 좀 바뀌었다. 바깥에서 이제 별빛을 받으면 어느 정도 많이 보이게끔 패치가 됐네요. 와, 세질에 놓고 왔으면 피눈물 쏟았을 뻔. 또 어떤 좋은 아이템이 들어있을지 아주 두근두근하군요. 켄따게. 바느질 키트가 되게 많이 보이네. 바느질 키트 새 걸로 바꾸자. 그리고 기술자의 수첩. 늑대들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조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겨울이 찾아왔어. 그때부터 늑대들이 여기에서 계속 체류를 한 거야. 통조림의 그 생선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늑대한테 물릴까봐. 늑대가 굉장히 공격적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통조림 대신에 개조를 해서 총알을 만들자 이렇게 한 겁니다. 늑대들보다 높은 위치를 점하기 위해 통로를 높게 만들었으나 늑대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식량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와, 피가 묻어있네요. 이거 쓴 사람은 죽었나 봅니다. 물도 있고. 어? 잠깐만, 저 옆에. 에? I think I can use this. 뭐? 에? 뭐야, 이게 무슨 아이템이야? 나 이거 처음 봐.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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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휴즈를 찾으면 배전반에 꽂아서 I might have to drop some gear. 오로라가 아니어도 전기가 들어오게 할 수 있나? 여기가 원래 이제 일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로라가 떠야 입장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 억가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넣은 걸까? 일단 표지를 갖고 까봅시다! 아, 뒤질 뻔했네. 털모자 또 나왔다. 이렇게 표지가 있다면은 아주 흥미롭군요. 이 사다리 타고 위로 못 올라가요? 쓰레기 게임이네. 오로라를 굳이 안 기다려도 되겠네요. 그냥 가보자고. 과연 자, 이제 우리는 엄청 돌아서 가야 됩니다. 어, 총알 만드는 곳은 저기 멀리 있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무너져서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우와! 여기 정원이 통조림 쌓여있는 거 봐. 대박인데? 이 맵에 대한 디테일이 좀 더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 지금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고 배가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어? 퓨즈가 여기 또 있네? 잠깐만, 근데 퓨즈가 무게가 얼만지를 모르겠어요. 퓨즈 있다. 어, 그렇게 안 무겁구나. 이거 계속 들고 가봅시다. 뭔가 분명히 필요한 곳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면 퓨즈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란 얘긴데? 몇 개가 필요하지? 불안해졌어. 라이플 타냐? 어? 저기 늑대들 또 왔다. 춤추고 있는데? 은밀하게 둘이 몰래 지금 댄스 파티 벌이고 있거든요? 아니 언제 이렇게 많이 왔어? 자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어 무서워 왜 저래. 너네 여기 못 올라오잖아. 올라오고 싶지? 뭐지? 위험을 감지했나봐요. 맞았다. 우리 사격 스킬 레벨업이나 할까? 아 왜 자꾸 조준하면 다 도망가냐? 자 이게 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 뭐! 가! 가! 왜 이렇게 못 맞추지나? 뭐야 나 리볼버 마스터 됐어. 벌써 리볼버 마스터라니. 리볼버 권총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야에 잡힌 목표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리볼버는 단순히 권총이 아닌 생존을 향한 당신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목표물을 절대 놓치지 않지. 놓치지 않지. 놓쳤는데요? 안 놓친다면서요. 아 시끄러워 죽겠네. 일단 탄피 열심히 가져가자. 자 지금 총알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탄피를 만듦으로 인해서 총알을 더 제작하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절대 제가 지금 못 쏴서 애들한테 총알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느질 키트 되게 많이 주네. 이건 뭐야? 탄통이 있네? 탄통에 왜 옷이 있죠? 와, 나 진짜 너무 거슬린다. 쟤네 나 무조건 죽인다. 어딨어? 어딨어? 아이씨, 보여야 쏘든 말든 하지. 건물 천장 위를 쓱쓱 가다보면 정말 놀랍게도 이리로 오세요 플레임님 이러면서 판자들이 길을 안내해줍니다. 이런 거 잘 보면서 쭉쭉 따라가면 아까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했던 바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죠. 이상용 스테로이드 소독약 둘 다 굉장히 소중한 아이템이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다는 거 다 갖고 있잖아요. 철근을 따라서 쭉쭉 넘어온 다음에 섬이 소다수를 집어주고 상자를 뒤져준 다음에 계단 밑에 아까 우리가 집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못 먹었던 쓰레기 가방이었네요. 퇴! 넘어와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나?
아, 이 뒤에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45분 뒤에 야무가 잡사! 야무가 잡사! 왼쪽으로 오면? 여기입니다. 어, 원래 여기가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부러져 있어서 이 난리통을 친 거예요. 완전 돌아왔죠? 그리고 이 통에? 이 통에래. 이 건물이 바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Someone's stash. 아이, 와, 에이, 뛰어오는 거 봐, 미쳤나봐. 사냥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건 내가 아니라 얘네들이었네. 오, 무서워. 근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있어? 좀 모습을 보여봐, 얘들아. 맞췄냐? 어, 맞췄다. 피 튀기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마스터가 돼가지고 그 경험치가 안 오르니까 원래 맞출 때만 사격 경험치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표시가 돼서 어? 맞췄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마스터가 돼서 이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탄피 챙기고 야! 근데 이 건물 어떻게 들어감? 문이 없는데? 이 건물 아니었니? 아니, 아, 여기 있구나. 아, 저 바본가? 쟤네 왜 자꾸 리듬 타? 야, 퓨즈를 먹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아, 그니까 맨 처음 입장할 때는 오로라를 띄워서 진입을 하고, 그 안에 배전반에 퓨즈를 넣어서 영구적으로 들어오게끔 하려나 보다. 그치 않니? 저 오래된 송신탑은 날씨 전송용입니다. 하지만 절반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여름에 산사태가 일어난 이후 도로로 나갈 수도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버트말로는 남은 길은 오직 산 반대편에 있는 신비로운 호수인가 뭔가 하는 주립공원과 해안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골짜기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통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알아왔죠. 회사에서는 어쩔 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안 작업장 문 암호를 복사해두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메모는 비밀번호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가 담긴 메시지였지만 저희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아온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주구장창 체류하시면 됩니다. 자, 잘 깔아놓고 마침 여기에서 또 물도 끓여먹으라고 아주 친절하게 장작과 함께 이 연탄통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작진들 배려가 아주 넘쳐요. 잠이나 잡시다. 옆에서 늑대들이 계속 이갈고 있는데 아주 편안한 개꿀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아르르거리고 있어요 쟤네? 끈기가 대단한데 이 정도면 팔 한쪽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 마시고 정어리 통조림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꽤나 효율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칼이나 갈죠. 아 진짜 할 거 없는데 밑에 내려가서 애들이나 조질까? 아 너무 시끄러운데? 야 어차피 탄피도 필요한데
그냥 총알 다 써버리자. 재밌겠다, 야. 철판도 다 버려주고. 얘들아. 아니, 왜 죽이려니까 도망가냐? 아, 씨. 눈치는 더럽게 빨라요. 널판지도 있어서 뭐 물을 못 만든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씨, 까마귀 깃털 좀 주워올걸. 저기까지 가려면 또 엄청 돌아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버팁시다. 오로라 한 번만 떠줘라 진짜 제발. 내가 여기에서 체류하는 거 게임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 얘가 지금 오로라 기다리고 있구나. 응 절대 안 뛰어져 이러면서 오로라 이제 끝내 안 나고. 우리 여기 맨 처음 왔었을 때 바로 그 다음날이 오로라 떴었잖아. 또 이번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 보내자. 아 맞다, 나 책 있었지. 아이고 시간 아까워. 아이고 시간 아까워. 다 읽어. 다 읽었다. 아우 목말라. 책은 여기다가 버려주고 이것도 읽어야지. 진심? 진심? 오? 덜렁다크 제작진님 사랑합니다. 덜렁다크 인공지능이 아주 똑똑해요. 열었죠?